그러면 남편이랑 뭔가... 여행, 예를 들어 남편이 여행 갔을 때 못 해본 거 있어?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파스타나 호텔 가면 애프터눈 티 있잖아. 그런 걸 되게 왜 먹는지 이해를 못 해요. 아~ 같이 어울려야 또 그 흥이 나잖아요. 맞아. 근데 가고 싶으면 가 하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즐기자니 좀 그러니까 저도 안 가게 돼. 애프터눈 티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왜 근상 예쁘게 남자들은 그러니까 저한테 왜 여자들은 이런 장난감 같은 걸 먹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네. 저희 신랑은 운동선수인데 몸을 이제 아끼는 걸 수도 있는데 되게 격한 걸 싫어해요.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고. 근데 저희 신랑은 그런 걸 싫어하니까 사실 여행 가서 그런 걸 같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누구야? 누구야? 먹어버린단 말이야? 아이고. 아유, 공만 찾지 아주. 아, 참혹했다니까. 아니, 성훈 씨랑은 안 해봤는데 남자들끼리 아, 저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우리 그 애프터눈 티 타임도 한번 해보고 그런 스노클링도 해보고 막 이렇게 놀이기구도 타고 그런 거 해보자. 타니몬 좋아해요? 그런 거? 저도 사려요. 되게 사려. 운동선수들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몸 다칠까 봐. 다칠까 남편이 봐. 와 있는 거 같아. 저도 보니까 안 치고 손가락 때문에? 네, 다트도 안 해요. 근육이 달라지니까. 아~ 야, 니네 신랑 걱정이다. 우리 아빠랑 붙여놔가지고. 아, 되게 막.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데. 궁금하다. 그래도 뭐 맞춰서 하겠지 뭐. 맞춰서. 예측이 안 되네요. 그치. 궁금하지? 너무 궁금해요. 아유, 이제 매겨놓으니까 신랑도 궁금해. 아니, 매겨놓을 게 없으니까 이게 궁금하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아들 유치원 보내고 뭐 학교 보내면 궁금하잖아요. 그 학교 생활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신랑이 잘하고 있냐? 고 예능도 안 해봤잖아, 또 신랑이. 처음이잖아요, 이런데. 그러니까. 저도 걱정해요. 뭐가 걱정이야? 그 남편들은 과연 우리를 걱정할까? 아니, 걱정할 것 같아. 저희 신랑은 저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걱정해줄 것 같아. 걱정할 것 같지. 나중에 봤는데 한마디 다 하는 거야. 걱정 마세요. 저희 신랑은 지금 이모 선배님 옆에서 머릿속에 없어지고. 톡이나 한번 보내볼까? 내가 한번 보내볼까? 네. 뭐 먹었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바다니까, 섬이니까 바다. 바다를 보러 한번 가봐야겠어. 바다를 한번 걸어볼까요? 바다가 유명한데 바다 한번 보러 가보자고. 여기 뭐 사진을 보냈어. 어머, 내가... 아, 뭘 먹었다고 나한테 보낸 거야? 어. 뭐야, 이런 게. 아, 우리 아내는 안 보냈어. 우리 안 찍지도 않았잖아, 우리. 선생님,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헤어지실 때 제일 쿨하게 헤어지셨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연락 왔어요. 저희 와이프는 연락도 없어요. 나 원래 안 연락 안 해요. 우리 와이프 다 연기였어요, 아까. 내가 해본다고 그래서 안 한 건데. 아, 그거 서운했구나. 서운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형님, 말씀이랑 좀 틀린데요? 아니니까, 난 이런 거 보지도 않아. 난 이런 거 보지도 않아. 아니, 유람 씨는요, 저때 로밍 자체를 안 했었어요. 로밍을 안 했었어. 진짜요? 네, 뭐 연락 안 한다고. 저는 집 나가면 연락을 안 해요. 진짜요? 네. 남편이 나가도 안 나고 제가 나가도 안 해요. 남편이 나가면 또 그럴 땐 쿨하네요. 네, 남편이 나가고 그러면 운전할 수도 있고 뭐 네. 일하고 있으니까 굳이 큰일 아니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안 하잖아요, 저도. 그걸 처음에는 서운해하더라고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굉장히 싫어했어요. 바닷가 옆에. 아, 진짜 바닷가 모래가. 없죠. 아, 너무 예쁘다. 검으다. 모래가 검잖아. 네. 와, 진짜 예쁘다. 우리가 안 가본 곳에 가서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와, 여긴 조각길이 이쁜 게 많다. 예쁘다. 약간 바다가 보이는 공원 같은 데인가 봐요. 옆에 바다가 있고 또 공원 있고. 구조를 좀. 멋있게 하나. 창조적으로. 어, 나온다. 그냥. 이거를 찍겠습니다. 하나, 둘. 아, 왜 꼭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찍어? 왠지 남자 팀들은 사진도 안 찍을 것 같은데 그걸 찍었네요. 남자 셋이 다 해변가를 걷는 거는 대부분들이 이제 뭐 사업을 망해서 와가지고. 술 한잔 먹고. 아. 뛰어들까 말까. 이게 뭐 최진선 검은 머리 해변이구나. 저녁에는 안 덥고 시원하구만. 너무 여유롭고 좋다. 이 길이 너무 예쁘다. 바람이 있어. 여유롭네요.
언니 저기 아까 제가 되게 많은데. 아 이게 유명한 집이야? 체인이에요? 네 체인 체인. 아,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딱 맛있어 보였어. 우리는 밥 먹고 또 먹어. 디저트. 밥 먹고 또 먹으라는 거야? 그런 거죠. 야. 이건 또 다른 거죠. 그쵸. 대만 왔으면 버블티 먹어야지. 먹다 죽는구나. 죽을 때까지 먹었어. 그러니까 영원히 남자가 여자 이해 못할 부분이 맞아,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자가 남자 이해 못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아. 영원히. 아니 왜 저게? 버블티 디저트를 먹어야지. 대만 가면 밀크티는 매일 먹어야 돼요. 저건 끼니마다 먹어야 돼. 맞아요. 하나만 시켜 나눠 먹자. 네. 배부르니까. 원. 어? 우리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데? 저 미니 형. 아 저게? 언니 되게 자잘한 것 같아요. 저 밑에 아라리 돼 있는 게 뭐예요? 타피오카. 쫄깃쫄깃한 거. 너 올챙이 알같이 된 게. 안 드셔보셨어요? 어, 안 먹어봤는데. 오, 신세계인데. 진짜 맛있어요. 개구리? 저거 봐. 저렇게 공장처럼 돼 있어. 남편 얘기 정말 안 하는구나. 그래서 남편한테 남편 없어도 돼요. 문자 왔는데. 문자 왔어요? 문자 왔대. 어? 문자. 1등으로 왔어. 아, 내가 1등이구나. 나 사진 보냈는데 답도 안 왔어. 뭐라고 왔어? 아, 밥 먹고 해병하는 중. 어머, 하트를 엄청 보내. 어, 나 오지도 않았네. 갑자기 서운하네. 아유, 뭘 저걸 또 보여줘. 이모티콘을 세상에 종이. 아, 다시 왜 그래. 이모티콘 부자더라고. 분명하게. 서운해. 저만 안 왔어요. 책상에. 왔어요? 나도 안 와. 나도 안 온다. 확인 안 했어. 일시? 설마. 읽고 나서 왜 답이 없어. 아, 읽었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게 전문용어로 일심입니다. 그게 뭐야? 읽고 심었다. 계속 일심이야. 답이 없길래 뭐 먹었어? 우린 흔적을 안 남겨. 답 안 왔어요. 나 서운해. 속상해 내가. 근데요, 제가 너무 미안하지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신랑, 읽었다, 지금 읽었다. 신랑 재밌어? 보냈는데. 답을 하라고, 신랑아. 확인만 했네요. 저도 확인만 했어요. 근데 봐보세요. 유람 씨는 확인만 하고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신랑이. 오, 멋있다. 야, 이거 반대네. 그럼 비슷하고. 네. 약간 정정우 선수하고 차은우 선수 둘이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는 왜 답을 안 해? 봤으면서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이쪽은 왜? 봤으면 됐지? 그냥 그런 마인드. 그렇지. 마인드. 주어지잖아. 이 숫자가 없어지면 그쵸, 봤다는 얘기니까. 그럼 봤다는 얘기니까. 그게. 선배님 그러면 한 명이 건가 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신랑이랑 비슷한 스타일이고 나랑 이 작가님이랑 비슷한 스타일이네. 저는 잘 지내. 보고 왜 답을 안 해요? 서운한 게. 빨리 답을 하란 말이야. 자기 속상한 거를 풀고 거기다가. 무슨 마음이야? 답 안 하는 거는? 잘 지내는구나. 확인. 그럼 니네 신랑도 그런가 보다. 얘. 난 물었잖아요. 신랑 재밌어? 물었잖아. 물었어. 아니 왜 연락을 안 좀만 해주시지 그랬어요. 저는 진짜 노느라고. 노느라고? 되게 솔직해. 그럼 이렇게 답 안 하면 남편이 서운해 안 해요? 초에는 서운했는데 이제는. 적응했구나. 적응이 됐어. 넌 아직도 그런 게 서운해? 아니야, 서운하지 않은데 지금 같이 있는데 나도 안 오니까. 하나한테 나도 왔는데. 와, 저랬구나. 야, 그런 거지. 야, 박민선 선배 그 와중에 나도 왔는데. 보내셨어요? 보내셨어. 짧게 보냈더라고. 사슴구. 이거 보세요. 이 작가님이 사진도 오, 보냈어요. 여기 되게 예쁘다. 성훈이 되게 서운했어요. 저거 진짜 화난 것 같은데. 이런 거 볼 수만. 소라는 외로웠답니다. 바다 앞에서. 뭐야 저거. 저거 왜 보여줬어요.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어때요? 아, 지금 적응됐어요? 네, 이제 적응됐어요. 이게. 원래 가끔 이렇게 보네? 작가다 보니까 대박이다, 좀 표현이 이게. 남달라가지고. 언니가 또 찍었어요. 기념으로 남겨놔야지. 그래서 증거 사진을. 소라는 외로웠답니다. 근데 물음표 뭘까요? 왜 답장 안 하냐는 건가요?
왜 공개를 해요? 아, 나 진짜 카톡 공개할 줄 몰랐네. 우리도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자꾸 보여주더라고. 아니, 유람 씨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좋지. 네. 아, 그런 거 싫어할 여자가 어딨어요. 아, 민망해.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부부는요. 한 명이 이런 거, 한 명이 안 그런다? 전 진짜 안 그래. 전 정말 그런 거. 근데 원래 운동선수들이 조금 그런 게 드네? 그런가 봐.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다행인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 나는... 운동선수인가? 왔나 봐요. 어, 답장 왔다. 오, 왔다. 크크크, 재밌나요 아주. 재밌나 봐. 너무 재밌나 봐, 지금. 신났어. 문자에서 재밌는 게 느껴지는 거 진짜. 느껴지죠? 크크크 이런 거 잘 안 보낼 것 같은데? 장난 아닌데? 너무 지금 물결 두 개씩 보내고. 재밌나 보다, 야. 재밌나 봐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또 재밌을 것 같아. 원래 그때 또 아이고, 그럼 더 재밌게 놀아. 그러니까 남편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네. 너무 잘 놀아서 둘째는 이제 꼴보기 싫은 게 있어. 너무 잘 놀아. 그렇게 잘 놀아? 어? 유리 아빠가 사진 보냈어. 어머! 어, 웬일이야? 사람이 변하나 봐. 변하나 봐. 형님 진짜 많이 변하셨네요. 아니 사진 찍은 거 우리. 니들 저기 뭐 니들 어머 자기 사진을 왜 보냈대? 어머 누가 좋아? 자기 사진을 왜 보내? 자기 사진은 내가 찍어준 거. 형님 다 찍으셨어요. 잘 찍으세요. 잘 찍으시더라고요. 니네 신랑이랑. 어머 니네 신랑이랑 다 보냈어. 표정들이 밝은데? 어머 너무 재밌다. 가장 맑으신데요? 자기 사진 왜 보내는 거야? 아, 당연히 보내야지 언니한테. 아니 누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 그래도 봉은이 형이 이렇게 보내는 건 처음 봤는데. 아니 이제 전달하라고. 전달. 아 전달이라고 해. 아, 그래도 자기 사진은 이건 전달이 아닌 게 본인 사진도 보냈다. 맞아. 이번에 휴대전화 바꾸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 기능을. 아 기능이 이런 기능이 있다. 아니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 사진만 보내기 약간 쑥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정은 씨 생각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네네. 저도 알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거 봐.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가방 봐. 이거. 지금 쇼핑몰이야? 응. 아, 쇼핑몰. 여자들 보러 갔을 때. 아우 저 꽃모자도 봐. 귀여워. 아 여기 애기 여기 애기다. 너무 귀엽다. 귀여워. 야 애들 생각 나겠는데? 어 나요. 여기 오니까 난다. 여기 오니까 애들 생각이 나네. 저런 데 보면 뽀로로 가서 앉아. 아니 어딜 가면 남편 생각, 어딜 가면 애들 생각. 이거 뭐야? 이걸 어떻게 다 먹어, 혼자? 이것도 파는 거야, 이렇게? 그것도 뭔데? 대만하면 또 빙수잖아요. 아, 대만 빙수. 야. 언니 이거 봐. 저 사람들 먹는 거 봐. 저게 빙수야. 저거를... 아니, 우리 셋이 어떻게... 산이야, 산. 야 무슨 저기 시루떡 먹는 줄 알았어. 나 처음 봤어 저. 근데 진짜 대만 사람들이요 작은 거는 1인 1빙수 한대요. 그럼 큰 거 시켜서 같이 먹나 봐요. 어떤 거? 이거 너무. 저게 빙수예요? 그러니까 대만 가오슝이 저게 되게 유명하대요 저 빙수가. 아, 저렇게 큰 빙수는 이거, 처음 봤네. 이것 때문에 신랑들을 불러야겠네. 이게 얼마야? How much is this? 550. 550? 550이면은 2만 원 정도? 어, 근데 안, 2만 원? 밖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2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넘잖아요. 만 원 넘지. 진짜 싸다. 이거 우리 스태프들도 지금 같이 나눠 먹어볼까? 어, 그래 괜찮다. 이거 하나 먹자. 이거. This one? Yes. 나 사진 꼭 찍을 거야. 근데 저거는 약간 사진 찍기 용이기도 해요. 저거 봐, 저 그리시아. 와, 찍을래. 아, 왜냐면 대만 오면 빙수 먹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밥 먹고 밀크티 먹고 빙수 먹고. 맞아요. 말하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먹었다. 우와, 저 통마요 언니. 우유빙수야. 와, 신기하다. 와, 양이 어마어마하다, 진짜. 신기하다. 언니, 아직 또 끼었어. 또 끼었어. 얼음을 이렇게 가는데 그걸 다 한 다음에 또 두 번째 꺼내서 또 하시고. 와. 이 메뉴 들어오면 되게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이 많아. 또 들어왔네, 또 들어왔어, 이러면. 됐다. 뭐지? 또? 저걸 다 하고도 모자라서 또 꺼내서 하시더라고요.
또 올려요 저렇게. 아~ 산처럼 만들려고. 아,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아, 이제 그만 주나 보다. 이제 토핑. 맹고. 맹고 마니. 거기다 또 과일을 또 올려요, 여기다. 디저트가 아니야, 이거는. 밥을 안 먹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와. 저게 빙수야? 우와. 빙수를 어떻게 찍을 수 있어? 저거는 사진 안 찍을 수가 없어. 사진 꼭 찍어야 돼, 인증샷. 와, 너무 맛있겠다. 와, 파인애플. 진짜 거대해요, 메론, 거대. 와. 이거 한 번씩 들고 찍자. 야, 빨리 일로. 들어야지, 이거. 언니. 들어. 어,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요. 와, 하나, 진짜. 둘. 먹을 게 진짜 무겁다니까 너무 기분 좋네.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들어. 폭탄 터진다, 폭탄. 폭탄 터진다, 폭탄. 폭탄. 그 가족오락관. 가족오락관. 폭탄 터진다, 그거 같지 않아? 가족오락관이요. 우리가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저희 절대 못 먹죠. 남편들 부를까요? 어, 근처에 있으면 같이 먹자고. 한번 전화. 네. 아니 전화 좀 해봐요. 배터리가 없어요. 해보세요. 아유 알겠어요. 연락 언니가 해봐요 언니가. 안 좋아해서. 덜어 먹을 수. 아까 뭐 덜어 드시던데. 어, 남편을 부른다고요? 볼게요 제가. 남편이 올까? 이렇게 하면 잘 안 나와 크기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 있어? 빙수 먹으러 올래? 선대래 선대래 미선 누나도 선대래. 아, 잠깐 올라와 잠깐 올라 이거 잠깐 먹고 봐. 아니 잠깐 올라와 봐 여기. 근처에 계시네요? 아니 10인분을 시켰어. 아니 빨리 와요. 안 간다니까도 뭘 올라오라고. 짜증을 내가지고. 자기 빙수 같은 거 안 먹는데 왜 부르냐고. 놀아야 되는데 자꾸 오라고 하니까 짜증 내셨어. 어 빨리 와요 빨리 와. 온대 온대. 야 니네 신랑이 온대. 계속 사진 찍어 우리는. 아, 우리 아빠가 안 온다는 거를. 누구 신랑이? 아, 야 일상의 CF네. 아~ 먹어볼까? 그 빙수 되게 대만에 유명하죠. 망고 빙수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그건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지 난 별로. 난 별로. 난 별로. 하시 들어가야 이제. 그러니까 먹고 싶지 않은데 오라 그러면 되게 짜증내거든요. 진짜 짜증나죠. 근데 가는 거 보면 봉은이 형이. 아니 왜냐면 두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거 같으니까 따라오는 거죠. 아, 어쩔 수 없지 뭐. 봐봐 이 작가님 벌써 앞서 있잖아요. 그럼, 빨리 마음이, 아내분한테 마음이. 가고 싶어서. 아 그런 건가요? 아 섬세하구나. 빙수에 대해서. 야 이거 봐. 유람이 표정 봐. 너 봐 이거 봐. 이거 봐. 사진으로는. 봐봐. 여기 남편들 오는 것 같다. 봐요? 오나 보다. 오. 저때 설렜어요? 그래, 조금 설렜어요. 아 그래요? 저 봐요 저 봐요. 왔어 왔어. 우리 곁에 오기 싫어하는 거름이야. 아 진짜? 여보 빨리 와요. 남자 셋이 무슨 군단 같이 와봐요. 권 선생님 옆에 오른팔 왼팔. 멋있다. 빙수 봐 빙수. 뭐야 이게 빙수야? 저희가 맛있는 거 먹으니까 남편이 생각이 나서. 생각하지 말자 앞으로 제발. 별로 안 좋아. 어. 맛있어. 맛있는데? 아니, 두 숟가락 먹으면 끝이거든. 하셨어요. 네. 네. 아니, 이거 팥빙수야. 과일 국수 안 드신다고. 팥빙수 시켜야지 뭐야 이거. 팥빙수가 없어요. 애들도 아니고. 애들이나 밥이 옛날 노인네처럼 팥빙수 찾고 난리야. 아, 팥이 없어 빙수에. 저건 과일 빙수라고요. 빙수에 팥이 없는 게 말이 돼? 아, 이거 한 입만 먹어. 먹었으니까 이거 한 모금. 먹었으니까. 한 입만 먹어봐. 먹었어 아까. 아니, 조금만 먹어봐. 먹었어. 아니 아닌데 이거 안 먹었잖아.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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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트콤 보는 줄 알았어요. 시트콤이 아니라 정말 싸우는 거예요. 이거 안 먹었잖아. 먹었어 먹었어. 이거 먹었다고? 아 먹었어. 제가 줬어요. 아, 맛있는 분 이상한데? 야 근데 이거는 이게 2만 원이야. 550원. 여기서 너무 웃겨가지고. 여기 2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건데. 아 그런 거야? 당연하지. 딸기는 어때? 딸기는? 딸기는 꼬르막이 좀. 툴툴거리면서 다 드세요. 드시라 그러면 다 드시고. 바닐라가 제일 낫다.